저는 오피셜 시토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간밤 WTI 지금 유가 상황 보니까요. 계속해서 지금 오르는 추세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2달러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유가 상황 좀 정리하면서 정유주 얘기 또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WTI가 꽤 많이 올라갔죠. 네.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한 상황인데 모든 상품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공급이 적던지 수요가 증가하던지 그렇죠. 아니면 둘 중에 이제 하나 혹은 둘 다 이제 작용할 텐데 지금은 이제 공급도 좀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로나19가 이제 막 터졌을 때 원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이제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이제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유조선들이 바다에 막 둥둥 떠 있고 갈 곳을 잃었었던 이런 모습에서 지금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공장도 다시 돌리고 자동차도 다시 타고 이에 따라서 수요가 폭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아시다시피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렇죠. 러시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하는 원유 비중 12%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규제로 인해서 4월 러시아 원유 생산량이 전월비 9% 정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급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주에 좋다 이런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네. 왜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볼 필요도 네.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고 차익, 두 번째는 정제 마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유를 수입하게 되면 그걸 정제해야 되죠. 끓는 물을 통해서 경유, 휘발유, 나프타, 벙커시유 이런 것들로 이제 분류를 해서 팝니다. 네. 이게 이제 정제하는 과정인데 네.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유를 수입한 다음에 보관했다가 정제하고 판매할 때까지 시차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유를 가지고 있는 시기 동안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재고 부분에서 차익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정제 마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 정제 이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마진을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유사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근데 지금 재고 차익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셔야 되고 네. 정제 마진은 지금 배럴당 23달러까지 왔습니다.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는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면서 두 자릿수까지 갔다. 정말 엄청난 급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래서 네. 정유주가 앞으로 탄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또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 중에 짐 크레이머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이 인물이 그 포브스가 워렌 버핏과 함께 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한 인물인데요. 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정유주는 바이더딥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더딥이라는 것은 하락할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정유주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미국의 정유주라고 볼 수 있는 엑슨모빌 주가를 보면 지금 미국장이 하락장이라는 게 아예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간밤에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런 만큼 국내 정유 사도 이런 흐름들을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중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국제 유가 3대 축이라 보면 이제 미국, 러시아 이제 중동 쪽일 텐데. 네네. 지금 국제 유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배경에는 일단 그런 모든 것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그런 배경들도 좀 짚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유의 공급 측면 요인들의 변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유가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이러신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90% 정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요. 유럽에서 쓰는 전체 원유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 한 국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수입원을 이제 다양화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당장에 하기는 어렵겠죠. 수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OPEC 플러스가 7, 8월간 원유 증산에 합의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2개월간 하루 65만 배럴 수준의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기존에는 43만 배럴 증산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네. 그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규모의 증산이에요. 그렇다면 공급이 이제 확대되는 것이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이게 말만큼 지켜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증산을 했다고 해서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실제로 네. 대부분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많이 봐왔죠. 네, 누가 강제로 네. 어떻게 보면 증산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끼리 협약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그 2015
2015년부터 글로벌 친환경에 대한 필요성, 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원유 설비에 대한 뭐 시추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증설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증설을 결정한다고 해서 팍팍 생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증산이 되겠죠. 하지만 당장 공급 부분에서의 숨통이 트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 국제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죠. 배럴당 한 110에서 120달러 혹은 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더 급등하기도 어렵지만 네. 여기서 크게 급락하기도 어렵다라고 보고요. 두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봉쇄 완화죠. 그러면 이제는 또 수요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슬슬.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보시면 코로나 봉쇄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공장도 좀 안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봉쇄가 해제되면 중국이 본격적으로 공장을 돌릴 것이고 근데 두 번째로는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원유는 보통 이제 달러로 결제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은 유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공급 측면을 봐도 수요 측면을 봐도 어쨌든 유가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양쪽 다 봐도 지금 꽉꽉 막혀 있는데 더 크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오펙 플러스 쪽에서도 지금 당장은 증산은 얘기했지만 네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안 지킬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린 에너지 탈탄소 기조로 간다면 이거를 증산해봐야 오히려 또 재고가 남게 되면 뭐 본인들한테는 이제 수익이 악화되는 좀 측면일 텐데 네네. 그러면 이렇게 국제유가는 이렇게 좀 안정되리라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산유국들은 지금 좋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한 15달러, 20달러만 돼도 마진이 남습니다. 근데 지금 배럴당 100달러가 훨씬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얼마든지 증산을 해도 좋은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맘먹은 대로 이제 증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이게 지금 유가가 높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많이 또 증산을 해버리면 네. 나중에 또 유가가 빠르게 또 꺾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라도 오펙도 증산에 대한 속도는 계속해서 조절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수요와 공급 문제의 마찰이 해소가 당분간은 안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비축유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미국의 비축유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원유가 풍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비축유를 계속 쌓아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원유 재고가 발표될 때마다 아마 비축유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네. 봐요. 뭐 물론 이제 변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 리스크가 갑자기 이제 완화 국면으로 간다. 네. 이렇게 되면 아마 공급 측면의 우려는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결사 항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기도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정유주 괜찮겠는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또 앞으로도 변화되는 또 요인들이 좀 있는 것이 네네. 일단 국내로 상황으로 본다면 유류세 이제 인하를 이제 확대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정유주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유류세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한번 보면요. 정부는 7월까지 30% 정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네. 이게 원래는 20%였는데요. 네. 최근에 이게 30%로 폭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휘발유의 대부분은 세금이죠. 네. 50% 이상 세금입니다. 여기에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교육세가 포함됐다는 게 조금 특이사항이죠. 그러네요. 어쨌든 이제 담배라든지 뭐 휘발유 이런 부분에는 세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기름값을 잡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더 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여론들은 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탄력세율까지 네. 적용하면 최대 37%까지 인하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7%포인트 정도 더 인하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과거 유류세 인하 시기에 정유주의 주가가 어땠냐?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과거 이제 유류세 인하 시기에는 대부분 정유주의 주가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20년간 유류세를 인하했던 시기들 뭐 2008년, 2018년, 2019년 이때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하나같이 정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유류세 인하는 정유주의 악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통계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유류세를 인하한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유가가 비싸니까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유가가 계속 올랐을 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도 유가가 계속 오른 위치에서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상품 가격이라는 게 어쨌든 끊임없이 내리거나 끊임없이 오르는 건 없습니다. 평균으로 어쨌든 회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상황을 보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고 보통 유가가 꺾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가 꺾인 거지 유류세 인하 때문에 정유주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네, 유류세를 인하했다고 유가가 꺾이거나 이런 요인은 모습은 아마 안 나타날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은 정유사의 규제 리스크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정유사 니들 그 이익 좋으니까 네. 또 서민들을 위해서 좀 이익을 포기하고 뭔가 마진을 좀 낮춰서 서민들의 물가 안정에 기여해라. 이런 압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시면 통신주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통신주도 서민 물가랑 직결되니까 요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불을 켜고 이제 반대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규제가 있을 거라는 건데 지금 신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정부 대비해서는 친기업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현재도 당장 정유사를 압박하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유류세 인하가 정유주에 크게 이제 타격을 주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그러면 정유주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달릴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이제 국내 3사라고 볼 수 있는 SK이노베이션, 뭐 GS, 그다음에 S-OIL 이런 네. 종목들 보면 주가가 사실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네. 그래서 그런 만큼 신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좀 조정을 기다려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 전망을 한번 보면 정유 3사의 2분기 평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2분기에도 유가 강세 그리고 높은 정제 마진 이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도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중에서 탑픽을 뽑는다면 역시 SK이노베이션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9,500억이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한타 증권에서 1조 원 중반대까지 예측을 끌어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9,500억 원 예측이 며칠 전에 1조 5천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뭐 현격하게 끌어올린 네, 거거든요. 네. 그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네. 실적을 까고 봤을 때는 1조 원 중후반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가가 또 급등할 수 있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이면서 전기차 관련주로도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 물적 분할한 SK온 같은 경우 성장이 지속되고 있죠. 지금 SK온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6.6%, 네, 5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점유율 늘려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유 사업 플러스 배터리 사업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기름값도 치솟고 있지만 관련주의 주가도 지금 계속 치솟고 있는데 지금 올라타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네. 뭐 크게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그 바이더딥이라고 했나요? 네. 바이더딥. 네.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거라는 가정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바이더딥 전략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